미국의 나사 측은 지난달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이제 곧 연료 부족 현상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토성 궤도를 한 번 더 돌고 거대한 행성에 충돌하며 기나긴 카시니 프로그램을 마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카시니호의 그랜드 피날레라는 짧지만 화려한 영상 하나를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솔직히 나는 요즘 소위 우주에 관한 뉴스나 영상 및 소식이 들려오면 피식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과학적인 구멍과 허점들이 여기저기서 쉽게 잘 보이기 때문이다. 발견하는 내가 다 창피할 정도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도 같이 창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나 역시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유치한 애들 장난 같은 마술에 거의 한 평생 속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마술들이 그렇듯이 일단 한번 어떤 마술에 감춰진 속임수를 알게 되면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의 물결과 신비감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속임수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속임수는 없나 재차 확인하기 위해 전보다 눈을 더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며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마치 나사의 가짜 이론이나 이미지 및 영상들을 이제 손쉽게 곁들여 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꽤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나사가 발표한 이 화려한 영상 마술에는 또 어떤 구멍과 허점들이 있는지 다 같이 살펴보자. 일단 첫 장면을 딱 보자마자 이건 결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는 카시니오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완벽한 카메라 각도, 너무나 완벽한 조명과 포커스, 완벽한 화면 구도, 이렇게 토성을 향해 드라마틱하게 서서히 다가가는 카시니를 무슨 완벽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촬영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은 대체 누가 어떻게 찍은 걸까? 아니, 누군가 이 멋진 한 컷을 위해 토성 근처 우주에서 잠복 근무라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솔직히 이거 너무 영화같이 촬영한 거 아닌가? 저 파란 불빛은 또 뭘까? 이거 뭐 누가 봐도 절대 진짜라고 볼 수 없는 영상들이며 평생 비디오 게임을 사랑해온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내뿜는 영상미는 100% 인공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화면 구도, 전체적인 컬러 톤과 구성, 전체적인 카메라 각도와 움직임들이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고 리얼하게 만들려고 오버한 것 같지 않나? 하지만 정작 현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과 디테일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사의 화려한 영상과 함께 카시니호의 최근 소식이 전 세계 주류 뉴스 매체들을 통해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는 와중, 그나마 나사 측은 이 영상이 진짜가 아닌 사실 짧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라고 작은 글씨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솔직히 나사 측에 이런 성의 없는 작은 고백들이 없었어도 우리는 이런 영상들이 현실 세계를 직접 찍은 진짜 이미지들이 아니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나사의 이미지들은 4K와 같은 울트라 고화질의 영상을 통해 보이는 혹은 우리 눈으로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다이내믹하고 세밀한 디테일과 섬세한 패턴들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프랑스 파리를 직접 찍은 고화질 영상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 현실 세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디테일과 그 복잡성은 아예 차원이 다른 레벨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여기서 아까 영상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렇게 나사의 이미지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뭉뚱그려야 하다. 뭐 어떻게 보면 꽤 리얼하게 잘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진짜 이미지와 바로 옆에 딱 붙여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눈에 띄게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무리 인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매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고 자위한들 이제는 3D 기술이나 가상현실 테크놀로지도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제 아무리 자축하고 있다고 한들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천천히 관찰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 만든 것과 자연이 만든 것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를 촬영한 이런 고화질 영상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진짜 현실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엄청난 범위의 컬러 스펙트럼이나 그 농도, 명암만 봐도 알 수 있고 다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디테일과 그 섬세한 패턴들의 레벨만 봐도 나사의 컴퓨터 만화 영화와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의 영상과 진짜 현실 세계의 영상을 서로 옆에 붙여놓고 비교를 해보면 나사의 영상들이 점점 더 만화처럼 보이고 아니면 잘 만들어진 컴퓨터 게임 영상처럼도 보이며 아니면 아예 최근 개봉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처럼 보이는 것이다. 마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럼 이쯤에서 디즈니의 최근 디즈니가 아니라 나사의 최근 카시니 만화 영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 스톱! 바로 여기다. 혹시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장면 같지 않은가? 난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분명 전에 어디선가 이와 비슷한 장면을 봤다고 내 무의식이 얘기해주는 것 같았다. 그게 과연 어디였을까? 그렇다.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한 로그 원이라는 스타워즈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랑 너무나 흡사한 것이다. 로그 원 영화는 2016년 12월에 개봉했고 딱 4개월 뒤 나사의 그랜드 피날레 만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7년 4월에 개봉했으며 로그 원 영화에서 나오는 특히 두 개의 특정 장면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면서 이 장면들이 곧 나사의 그랜드 피날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장면과 서로를 반영해주고 연결되어 있는 거울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장면들은 모두 우리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침투하여 일종의 발화점 역할을 하면서 구체형의 둥근 지구와 무한대의 우주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무신론의 클래식한 프로파간다 3콤보를 다시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서 되새김질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일단 이 장면은 로그원 스타워즈 영화의 맨 초반 부분에 나오는 장면으로서 다음과 같은 심리적 배경을 세팅해준다. 첫째, 우주와 은하계는 무한대이다. 둘째,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둥근 구체형 행성들로 가득 차 있다. 셋째, 어? 토성의 고리같이 보이는 저 거대한 운석벨트를 봐라. 그리고 다음 장면은 로그원 영화의 후반부쯤에 나오게 되며 이 장면은 최근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평면지구의 혁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중요한 심리적 메시지 하나를 담고 있다. 거대한 둥근 구체 행성의 지평선은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도 납작하고 평평하게 보일 수 있다. 라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로그원 영화를 통해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생각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나사 측은 정확히 4개월 뒤에 누가 봐도 서로 쌍둥이 같은 이 이미지들을 최근 카시니 그랜드 피날레 만화 영상 속에 슬그머니 삽입하면서 가짜 우주와 가짜 둥근 행성들과 가짜 토성과 잘못된 지평선의 이미지를 전세계 곳곳에 뿌려주는 것이다. 그러는 와중 이 거울 이미지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으로 다음과 같이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첫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은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이다. 둘째, 거대한 구체 행성의 지평선은 이렇게 평평하게 보일 수 있다. 셋째, 그러니 이제 평면지구와 같은 뜬소문 따위는 신경 끄고 다시 우주의 환타지 세계로 돌아와라. 넷째, 왜냐하면 우주는 진짜 존재하기 때문이며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둥근 행성들로 가득 차 있다. 다섯째, 그러니 당신의 정부와 나사 그리고 할리우드의 말을 잘 믿고 따르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난 이미 수차례 지평선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고 둥근 구체 행성에서 완벽하게 일직선이고 평평한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멍청한지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둥근 구체 행성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 얼핏 보기에는 평평한 일직선처럼 보일 수 있다 해도 관찰자의 고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최대 관측 시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넓고 빠르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인간의 눈이 관찰할 수 있는 좌우 지평선 거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즉 대략 4만 킬로미터 정도의 총 둘레를 지니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무려 100km, 300km, 500km, 심지어 700km에 달하는 완벽하게 평평한 일직선의 지평선이 관찰된다는 현실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 그 어떤 사이즈의 구체 행성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곡률도 없는 완벽하게 평평한 일직선의 지평선이 보인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관측자의 고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지평선의 양쪽 끝에서 거대한 곡선의 힌트가 무조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직선과 곡선은 마치 사자와 호랑이처럼 아예 전혀 다른 두 생명체와 같다. 설령 먼 거리에서는 이 두 동물이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인다 해도 사자와 호랑이는 절대 같은 동물이 될 수 없으며, 당연한 얘기지만 갑자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스물스물 변신할 수도 없다. 즉 아무리 어떤 곡선이 얼핏 보기에 직선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곡선은 그 어떤 지점에서도 양쪽으로 늘 둥글게 휘어지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특정한 곡률 혹은 곡선 하강률을 지니고 있는 반면, 직선은 그 어떤 지점에서도 선이 휘어지거나 하강하고 있는 특정한 곡률이나 곡선 하강률 따위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는 결국 낮은 고도에서든 아주 높은 고도에서든 지구의 지평선과 수평선이 늘 완벽하게 평평한 일직선을 유지하며 거대하게 확장된다는 사실 자체가 지구는 절대 둥근 구체 행성이 아니라는 뜻이고, 대신 지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고 거대한 평원 혹은 평야의 땅과 바다로 이루어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안렌즈와 같은 특정한 카메라 렌즈 왜곡 현상을 통해 완벽한 일직선의 지평선도 심하게 굴곡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여지껏 정부나 나사 측에서 바로 이 현상을 오용하며 우리 지구의 지평선을 인위적으로 둥글게 휘어 보이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 또한 깨닫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렌즈 왜곡 현상이 일체 결여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이렇게 완벽한 일직선의 지평선을 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진짜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이 조금씩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럼 이런 혼란과 난국의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정부기관들이나 나사 측은 정확히 어떤 전략을 피고 있을까? 그렇다. 바로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 즉 최첨단 컴퓨터 CG 그래픽을 이용해 각종 TV, 영화, 뉴스 및 기타 시각적 최면 도구들을 총동원하여 그들만의 반격태세를 취하고 있고, 또한 암암리에 이들의 고용하에 일하고 있는 과학계의 유명한 가짜 전문가 및 셀럽들에게 더욱더 강경책을 필 것을 강요할 것이며, 실제로 이미 그러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이런 어안렌즈의 카메라 왜곡 현상을 이용한 인위적인 둥근 지평선의 사진이나 영상들이 이전과 같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런 평평한 지평선의 사진들과 영상들을 고의적으로 각종 영화와 소위 과학 다큐멘터리라고 불리우는 영상 속에 은근슬쩍 삽입하여 마치 거대한 구체 행성에서도 이런 완벽한 평평한 지평선이 보일 수 있다고 간접적인 심리 세뇌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간접 전략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굳이 좌우 지평선의 실질적인 총 거리를 계산해 보인다든지 특별히 어떤 과학적, 논리적, 수학적 근거를 대가면서 왜 이런 거대한 거리의 지평선이 평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렇게 오늘날의 왕과 리더들은, 대부분의 당신과 나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절대 이런 구체적인 지평선의 거리 따위는 계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설마 거대한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어떤 특정 아젠다를 위해 자국민들에게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 의심하는 사람 따위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추측이 틀린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큰 의심 없이 정부든 교육기관이든 언론기관이든 대부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이고, 설사 매일같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비즈니스맨들과 대기업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마케팅 회사들과 TV 광고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보험회사나 변호사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도 에이 그럼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야 한다고 쳐도 설마 지구나 우주에 대해 거짓말을 하겠어? 뻥이 너무 심하잖아. 그게 말이 돼 지금? 라고 자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과거 몇 개의 영상들에서 진공의 상태에서는 결코 그 어떤 추진력이나 비행 능력도 생성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꽤 깊게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다시피 유리관 속의 공기가 점점 더 빠져나갈수록 컴퓨터 팬의 바람과 추진력을 생성시키는 힘 또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거의 없거나 진공 상태라는 뜻은 세게 밀어줄 수 있는 공기가 충분치 않다는 뜻이므로 자연스럽게 바람이나 추진력이 생성될 수 없다는 아주 단순 명료한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는 밀도 고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고 비행 최고 고도치라는 개념도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 곤충, 헬리콥터, 드론, 비행기, 전투기, 우주선 등등 자연이 만들었든 인간이 만들었든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모든 물체들은 각기 자기들만의 최고 비행 고도 수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형 비행기들은 대략 4km에서 9km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고 헬리콥터들은 대략 6km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상업용 비행기는 주로 12km 고도에서 날아다니고 작은 곤충이나 파리들은 약 1km 고도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고 대부분의 오리나 거위들은 약 2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참고로 꿀벌들은 공기압이 낮은 지역, 즉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날갯짓의 각도를 더 넓게 확장시켜 최대한 많은 공기를 날개 밑으로 끌어당김으로 추진력과 비행 능력을 생성시키고 있고 이는 마치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들이 평소보다 더 긴 활주로를 달리면서 평소보다 더 긴 도약을 하며 최대한으로 많은 양의 공기를 날개 밑으로 끌어당겨 평소와 같이 이륙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대기 중에 있는 공기의 양, 즉 공기압 혹은 밀도 고도라는 수치가 엔진의 사이즈나 그 종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량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섭리를 가지고 있고 공기량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어떤 로켓이나 제트기 엔진도 제대로 작동하거나 추진력을 생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당연히 비행 능력이나 고도 상승력 또한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은 곤충이나 새들은 비교적 가벼운 몸무게를 지니고 있지만 그에 따라 날개 근육도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강한 추진력, 비행 능력을 생성시키지 못하므로 특정 고도 이상을 날아다닐 수 없게 된다. 한편 상업용 비행기나 헬리콥터, 제트기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엔진을 달고 파워풀한 추진력과 고도 상승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고도를 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파워풀한 엔진을 달고 있더라도 고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공기량이 그만큼 너무나 희박해지므로 이 비행 선체들의 무거운 몸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공기량도 부족해지거니와 추진력이나 비행 능력을 생성할 수 있는 공기량도 부족하므로 특정 고도 이상으로는 비행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바로 이런 고도차에 따른 공기량의 변화 때문에 자연의 생물체든 인간이 만든 기계든 이 세상 모든 비행물체는 자기들만의 최고 비행고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마치 우리들 하늘에 절대 건널 수 없는 투명하고 거대한 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연의 불변하는 섭리와 이치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비행기나 그 어떤 인공위성이나 그 어떤 로켓이나 미사일도 소위 우주라고 불리우는 진공의 공간 속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우주는커녕 아주 높은 특정 고도 밖으로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왜 이 세상 모든 소위 우주 로켓 발사기지들이 늘 바다 옆에 위치해 있는지 이해되는가? 그래야만 로켓트가 발사되면서 공중에 필연적인 거대한 둥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자기의 최고 고도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곧바로 CG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화면을 빠르게 전환시켜
사실 화면 뒤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로켓은 이미 빠른 하강을 시작하며 결국 바닷속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우리는 멍하니 TV 화면으로 나사의 컴퓨터 만화 영화를 보며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대기권을 빠져나가 유유히 우주를 비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사나 정부 측은 모든 우주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4K나 UHD 같은 초고화질의 진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최첨단 컴퓨터 CG 그래픽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솔직히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비행물체도 무인 기후풍선의 최고 비행고도 한계점인 30에서 40km 고도 이상으로 날아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 초경량의 무인 기후풍선들도 대략 30에서 40km 고도에 달하게 되면 주위의 공기량 혹은 공기압이 너무나 희박해져서 풍선이 뻥 터지며 곧 땅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 뜻은 즉 아까 미니 컴퓨터 팬이 진공의 유리관에서는 아무런 추진력이나 바람을 생성할 수 없었듯이 인간의 그 어떤 로켓이나 비행기의 엔진도 대략 30에서 40km 정도의 높은 고도 수치에 있는 극소량의 공기압의 환경에서는 절대 제대로 비행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비행물체도 이 고도 수치를 절대 넘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무인풍선은 일반 비행기나 로켓 엔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력의 원리를 사용하는 기술로서 풍선 안에 가스의 무게나 질량이 풍선 밖의 공기압의 무게나 질량보다 더 낮고 가볍기 때문에 마치 풍선이 물 위로 떠오르듯이 아니면 공기방울이 물 위로 올라가듯이 자연스레 대기권 위로 떠올라가는 원리인 것이다. 결국 30에서 40km 정도의 고도의 근처까지라도 올 수 있는 비행기술은 그 어떤 파워풀한 제트나 로켓 엔진 테크놀로지가 아닌 부력을 이용한 가스 풍선들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 현실 세계의 이 모든 부인할 수 없고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과 섭리를 감안해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 하늘의 약 30에서 40km 고도 지점이 바로 그 어떤 인간의 기술도 뛰어넘을 수 없는 진정한 우리 하늘의 벽, 눈에 안 보이는 진정한 천공의 경계선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주선 로켓들은 절대 진공석을 비행할 수 없다는 영상을 여기저기서 만들어 배포하는 추세가 생기니까 이제는 아예 사실 모든 제트 엔진이나 로켓 엔진들은 공기를 세게 밀어내어 추진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엔진의 연소작용으로 생기는 강력한 점화와 폭발의 힘으로만 모든 추진력이나 고도 상승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더 자세히 말하면 이들은 보통 일반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가 고용한 알바생들과 요원들, 그리고 가짜 전문가들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은 마치 둥근 행성에서 엄청난 거리에 완벽하게 평평한 지평선이 보일 수 있다고 박박 우기는 것과 같고 빠르게 회전하는 둥근 구체 행성 위의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모든 원심력을 다 무시한 채 지표면에 딱 달라붙어 동시에 같이 회전하고 있는 것이라 박박 우기는 어불성설과 같으며 이 세상의 모든 액체나 물은 가장 낮은 고도 지점을 찾아가 완벽하고 평평하게 누워있고 싶어하는 성질을 다 무시한 채 거대한 바닷물이 거대한 둥근 구체 행성의 곡선을 따라 똑같이 거대하고 둥글게 휘어지고 있다고 박박 우기는 비논리적, 비과학적인 헛소리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고 이 세상 모든 비행기, 인공인성, 우주로켓의 엔진들은 반대편의 공기를 세게 밀어주는 제트기류를 생성하여 추진력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연소작용의 폭발로만 생기는 반작용으로 모든 추진력과 고도상승력을 생성시키고 있다면 진짜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이 세상의 모든 초고도 비행물체 모양들이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바로 이런 모습들 말이다. 또 이런 모양. 또 이런 비슷한 모습. 아직도 패턴이 안 보이는가? 이렇게 아주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물체들의 디자인을 굳이 왜 이런 연약한 종이 비행기나 행글라이더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있을까? 아니, 아예 이렇게 만들지 그냥? 응?
훨씬 더 멋지고 쿨하지 않나? 그 이유는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또 말하겠다. 바로 대기 중에 있는 공기의 양, 즉 공기압 혹은 밀도 고도야말로 비행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자연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시, 고도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공기량도 점점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디자인의 비행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높은 고도를 날아다닐 수 없는 것이다. 선체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특히 높은 고도에서는 이 육덕진 선체를 다 받쳐줄 수 있는 공기량도 희박하고 아까 그 진공관 속에서 도는 미니 컴퓨터 PC팬처럼 공기량이 부족한데 엔진이 아무리 세봐야 그냥 제자리를 헛돌기만 하게 되며 별다른 추진력이나 고도 상승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고도 비행 물체들이 이렇게 거대한 날개를 장착해 최대한 많은 공기와 접촉하여 이를 끌어당겨 밀어내려는 취지와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고 동시에 선체 무게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므로 조종사도 한 명에서 두 명만 탑승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엔진 연소의 반작용만 가지고 비행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최고 비행 고도 한계 수치라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 엔진의 파워가 모든 비행 능력을 결정하니 비행 물체의 무게, 모양, 사이즈에 관계없이 높은 고도를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 따위가 아예 존재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말이야. 이제 좀 이해가 되는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좀 더 정확하고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다. 우리 세상의 거대한 대기권 안에 있는 공기들을 거대한 바닷속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커다란 선박이나 배와 보트들은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세게 밀어주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또 돌고래나 물고기나 잠수함들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세게 밀어주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잠시 간단한 생각 실험을 해보자. 만약 우리가 잠수함 하나를 커다란 방의 천장에 느슨히 매달아 놓고 그 어떤 물도 채워주지 않고 엔진을 최고치로 돌리도록 내버려 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아무리 이 잠수함의 엔진이 둘도 없이 파워풀하다고 해도 이 잠수함이 그 어떤 추진력이나 동력을 발산할 수 있을까? 아마 제자리만 헛돌 것이다. 안 그런가? 그럼 거대한 크루즈 배를 매달아 놓으면 어떨까? 이 거대한 엔진을 최고치로 돌린다 해도 아무런 물도 없이 전진 혹은 후진이 가능할까?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초고속의 스피드보트는 어떨까? 여전히 마찬가지 아닐까? 그럼 돌고래 하나를 매달아 놓으면 어떨까? 이 불쌍한 녀석이 물 한 방울 없는 빈 방을 헤엄쳐 다닐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어떤 물체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안 그런가? 결국 엔진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물고기의 근육이 얼마나 세든지 간에 주위에 물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그 어떤 추진력이나 동력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원리를 소위 공기가 하나도 없다는 진공의 우주에 비유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No Air라는 뜻은 No Flying이라는 뜻이다. Hi everyone, welcome back to Cody's Lab. So in this video, I'm going to be igniting several different materials inside of a vacuum chamber. But first, I'm going to be starting with some brown paper at normal Earth atmosphere. As you can see, I'm lighting it with my laser, and I'm easily able to ignite it. Okay, let's close the door, pump out the air, see what difference it makes. Now that most of the air is gone, let's shoot it with the laser again and see if it still ignites. As you can see, there is no ignition. Which makes sense, because I've removed almost all of the oxygen. It failed to burn because it didn't have any oxygen, so how about something that has its own oxidizer, such as gunpowder? See, this is a mixture of charcoal, sulfur, and potassium nitrate. When heated, the potassium nitrate gives off oxygen, which the sulfur and charcoal uses to burn. So I've got a little bit sitting in there. Let's apply the laser goggles, and let's light it off. First in the atmosphere, and then in the vacuum. Okay,
Okay, as you can see, it produced lots of smoke and burned rather quickly. Most of the air is now gone. Let's see what happens. The gunpowder did not ignite. I saw some smoke coming off of it, so I know it burned a little. Let's try again more in the center of the pile. And that's it. The gunpowder does not burn. And so I'm going to be burning some rocket candy. This is a mixture of sugar, potassium nitrate, and iron oxide. This is used in amateur rockets because the ingredients are readily available and the amount of thrust it produces is quite high. So let's light this on fire and see how it does. So this is in Earth atmosphere. As you can see, it burns rather rapidly, producing a little bit of thrust even. As you can see, towards the end, it moved it around. So now let's try it inside of a vacuum. No ignition. That's interesting. I did see some little poofs as it tried to burn, but it was unable to sustain itself. So even when it's in one solid piece, it can't chain and continue burning. So I've let a little bit more air back into the chamber. Let's see if it'll burn now. That's a no-go on burn. Wait, wait. It's kind of smoldering. And it's out. Acetone peroxide in the atmosphere in 3, 2, 1. Yes, that's a little bit more volatile than gunpowder is. Acetone peroxide in vacuum in 3, 2, 1. It still didn't burn. I'm actually disappointed. 자,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잠깐 정리해 보자. 첫째, 우리는 대기 중에 공기가 부족하면 엔진의 종류나 파워에 상관없이 그 어떤 추진력이나 비행 동력도 생성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배웠다. 둘째, 방금 실험에서도 목격했지만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진공 속에서 어떤 연소현상을 유도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통해 결국에는 딱 하나의 결론밖에 지어지지 않는 것이다. 공기가 전혀 없는 진공 속에서는 그 어떤 비행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럼 여기서 아주 잠깐, 우리 가짜 과학자들과 정부나 나사의 가짜 과학 이론들의 잘못된 장단에 한번 맞춰서 춤춰보도록 하자. 물론 진공 속에서 연소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진공 속에서 추진 동력도 생성시킬 수 없다는 게 100% 확실하지만 그냥 좀 더 확실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주 여행이 한번 가능한 현실이라고 이 자리에서 아주 잠시 동안 가정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나마 마치 스타워즈나 스타트렉 같은 환타지 영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아니면 더 나아가 아예 나사의 카시니 프로그램 같은 우주 탐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가짜 현실에 살고 있다고 아주 잠깐 동안 가정해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주 탐사선들은 당연히 진공의 우주 속을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산소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엔진 연소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산소를 주입시켜줘야 되고 게다가 지구와 토성 간의 거리가 무려 12억 7천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또한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지구 근처를 돌고 있다는 수만 개의 우주 파편, 인공위성, 그리고 크고 작은 운석들을 다 피해 다녀야 하는데
그뿐인가? 또 지구와 토성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운석 벨트가 존재한다고 학교에서 세뇌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장거리 여행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체 얼마나 많은 연료와 액체 산소가 필요한 것일까? 다시 아까 토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그래, 이 12억 7천 킬로미터의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장애물과 운석들을 피해 다니고 지속적으로 산소를 주입시켜주면서 우주를 비행하려면 적어도 수백만 톤, 수천만 톤의 연료와 액체 산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 근데 잠깐, 카시니오는 원래 작은 무인 탐사선 아니었나? 게다가 이걸 리모트로 조정하겠다고? 그럼 이 엄청난 거리를 리모트로 조정해가면서 지속적인 엔진 연소를 유지하고 우주의 모든 장애물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아 관두자, 이제 재미없다. 이제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만화 영화 속 세계가 우리들의 진짜 현실 세계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걸까? 왜 이런 만화 영화 세계를 전 세계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냐고? 바로 둥근 지구와 둥근 행성들이 돌아다니는 무한대의 우주와 은하계의 새빨간 거짓 환영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심어주기 위해서고,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과 무신론을 인류 전체 사회의 탄탄한 기반으로 삼아 거대한 정부기관들과 대기업들을, 그리고 사회의 리더들과 셀럽들을 오늘날의 신과 롤모델로 신격화 및 우상화하기 위해서이며, 현재의 불공평한 사회체계와 부조리한 피라미드 시스템을 그대로 현상 유지시키기 위해서라고 이미 전에도 몇 번이나 말한 적 있고, 필요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류 사회의 유전적인 카오스와 혼란, 그리고 수많은 거짓과 음모들은 때가 되면 숙명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는 불변의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벌써 이를 증명하듯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는 그동안의 기나긴 암흑의 동면에서 깨어나 마음의 눈이 떠지고, 우리 세상을 좀 더 진실되게 바라보며 빛과 어둠 둘 다를 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더 용감하게 똑바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마 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여 혹시 잠들어 있는 이들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워주고 그들의 두 눈이 떠질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며, 그러는 와중 어쩌면 내 마음의 눈도 전보다 더 넓고 고르게 떠지게 되어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보다 더 큰 진실과 지혜의 씨앗들을 찾아내어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아무쪼록 평면지구를 포함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분위기를 살펴볼 때 나는 굳게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온 인류를 위한 변화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이다.